자,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전국 253개 선거구 14,000여 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. 네,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서울 종로 투표소로 가보겠습니다. 자, 유승진 기자. 투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? 네, 서울 종로구 투표소인 이화동 제1투표소에서는 오전 6시부터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모였는데요. 이곳 종로구는 이낙연 전 총리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맞붙은 선거구로 이른바 미니 대선으로 불릴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.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이곳 종로구는 오후 2시 기준 서울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인 58.1%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오후 2시 기준 서울 지역 투표율은 53.8%를 기록하고 있고 전국 투표율은 53%입니다. 4년 전 20대 총선의 같은 시각 전국과 서울 지역 투표율인 42.3%, 42.2%보다 10%포인트 이상 높습니다. 다만 역대 가장 높았던 사전 투표율이 오후 1시부터 합산이 된 거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높아진 만큼 전체 투표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 투표율만 보면 오전 11시를 기해서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. 오후 2시 기준으로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라남도로 58.2%였고 가장 낮은 곳은 49.8%인 인천입니다. 자, 그런데요, 유 기자, 많은 유권자들이 지금 투표소로 모이고 있는데 이 방역 문제나 소동이 벌어지는 곳은 혹시 없습니까? 네,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시민들이 잇따라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 아침에는 이 종로구 상신 3동 주민센터에서 40대 남성이 기표가 잘못됐다며 이 투표 용지를 찢는 바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. 또 경기 김포시의 투표소에선 40대 여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투표소에 들어가려다 저지를 당하자 바닥에 눕는 등 소동을 피워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코로나19 자가 격리자는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 대기했다가 일반 유권자 투표가 모두 끝난 오후 6시 이후부터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종로구 투표소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.